선교사 이정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. 계속해서 여호수아 10장 4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인 43절까지입니다. 개역 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. 큐티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기 위함입니다.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. 41절 말씀,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. Joshua subdued them from Kadesh Barnea to Gaza and from the whole region of Goshen to Gibeon. 여기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쳤다 하면은 모두 다 전멸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. 물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붙잡고 나아갈 때는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.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을 다 치게 됩니다. 칠 때는 전멸이고 전멸이라 함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.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. 42절 말씀,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. All these kings and their land Joshua conquered in one campaign because the Lord, the God of Israel, fought for Israel.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. 이것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The God of Israel fought for Israel. The Lord of God. 하나님께서,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. 43절 마지막 절입니다.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. Then Joshua returned with all Israel to the camp at Gilgal.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길갈 진영으로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.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는 오직 승리만이 있게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, 하나님을 감히 대항하려는 자는 이렇게 큰 진멸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